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율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righteousness and justice, 공의와 정의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에 관한 율례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양에 해당하는 죄,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규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저 종에 관한 규례에서 우리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고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요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옛날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가 그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년이 되면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더 이상 이제 노예 생활 안 하겠다 하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종이 이 주인이 마음에 든다. 이 주인 밑에서 일생 동안 나는 내 생명과 몸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은 다 그 주의 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겠다 한 사람은 그 충성의 표시, 마음의 징표로다가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이제 흑인 사람에 보니까 이제 코골이를 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보니까 이것이 그 유래가 여기서 왔다고 봐요. 귀에 뜯는데 뭐 대개 여자들이 이열이 하나 다 뚫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 따지면 그 유래가 여기서 기인하지 않았나. 또 귀 대신에 이제 코에다 이거 아프리카 가면 여기다 뭐 다 끼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 그 배들 풍습과 관습이 쭉 내려와가지고 까지 또 미개한 나쁜 다 코에다 뭐 끼었지 않습니까? 어제 흑인 사회도 그런 미국도 그런 흑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거 귀에다 끼었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탄의 세상의 종에서부터 그 멍에를 벗겨주고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 이건 죽도록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징표로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징표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다윗도요, 귀에다 구멍을 뚫었다 그랬어. 시편 40편 6절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o my ear, God have pierced us, pierced. 구멍을 뚫었어. 그런데 다윗이 성경 귀에 구멍을 뚫었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시편 40편 6절을 빼고는 구멍을 뚫었다고 보지는 않죠. 예. 그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율례를 생각하면서 나도 나도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그 마음의 의미로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규정한 노예들의 그 충성된 그 충성심의 표현으로서 귀에다 구멍을 뚫었듯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까 종은 뭡니까? 주인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노예 신분이고 노예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죽도록 충성했다는 마음에 항상 깊이 새기며 그 징표로서 나는 귀에 여러분 나는 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됐다는 그 마음의 표로서 뚫었다는 거 귀에 뚫었어 나 뚫었어 귀에 구멍 뚫었어 노예가처럼 그 노예가 그 주인한테 충성한다는 마음의 표시를 그와 같이 의도 요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할래 항상 요걸 그렇다고 뚫지 마라 귀에다. 여자들은 뭐 귀에다 뚫어가지고 뭐 징징이 링을 이렇게 타고 아이고 보고 싫어. 아이고 난 그거 귀가 이렇게 줄들어졌더라고 전부 보니까. 어이 뚫지 말고 여러분도 뚫지 마세요. 뚫지 마시라고. 그냥 마음에 항상 깊이 새기시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규례가 그런 규례가 있으니까 충성된 표시라는 그 마음을 항상 새기시란 잊어버리지 말할 때에서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걸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형제도. 예. 사형에 해당하는 죄. 예. 여기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거에 대해서 혼동하면서
잘 확실히 마음에 이거를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어떤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이 사형이 살인을 금하고 있는 제 10계명, 6계명에 배치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우발적인 살인이나 또 자기 방어를 위한 살인, 또 전쟁 중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쟁 중에 그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살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네. 왜냐? 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그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내 생명과 이 천하 뭐 바꿀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없인 여기고 이 생명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말입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이는 그 사람이 그 피값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피를 다시 흘려야 되며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그 율례를 그 법들을 생각하고 경외하면서 그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죽이거나 피를 흘려서는 안 돼. 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거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람 죽이고 전쟁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시험해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나라나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지도자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최고 지도자니까 지키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죠.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 지도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뒤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만약 그 지도자 대통령이나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고 생명을 경외히 여기고 악한 길로 정치를 하거나 사람들 인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끄집어 내고 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또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 이건 십계명 육계명에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십계명 육계명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yes for eyes, tooth for tooth,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갚으라 그랬어요. 요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하면은 오해할 소지 없고 시험에 들 소지가 많이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히 여기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고 또 이 원칙은 지금 현재 행해지는 우리 세상 나라들의 민사사건의 그 심판을 위한 그 지침으로 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그러나 이것을 이 하는 말씀을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한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말씀이죠. 예. 원수 사랑.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나르면 코속까지 내줘라. 원수 사랑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이 율법 규례는 개인적인 그 책임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하나님께서의 그 율법 속에 담긴 그 인간에 대한 생명과 존엄과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그 율법 속에서 잘 찾아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다시피 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돼.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속화 있는 그 모든 것. 동물, 재산, 소유물에 대한 그 모든 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행동을 consequence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배상의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 뭡니까? 삭개오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토색한 거나 사막에 피 흘리고서 네 배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삭개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거는 갚아야 돼. 아이고 나 하나님께 용서해. 예수께서 용서해서 너 용서해줘. 사랑으로 나를 그걸 갚아 저기 대해줘. 왜 그렇게 나오냐? 자기 할 것은 안 하고 자기가 배상할 책임은 안 하고 자기가 끼친 것은 나 생각 안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이 나는 것은 자 결코 낭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네.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된 신부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끊어준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준 거기에서부터 사랑은 출발해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죄와 형벌에 대한 그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율법에 비춰보면은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서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매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예수님 같이 베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통해서만 주어진 이 율례와 율법을 잘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시험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주역기 21장에 나타난 이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규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율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와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된 예수가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법은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한 하나님이자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